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 장 출발이 좀 좋지 않지만 I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지난주 뭐 좀 시장이 며칠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조정을 받는 거 보면 INC라는 종목도 좀 분할 매수 맞추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실적 개선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 개선과 이 성장성이 모두 진행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팹립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통신반도체 설계를 바탕으로 이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이 사물 인터넷, 이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INC 같은 경우에는 국채 과제 선정이 되면서 꾸준한 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공공망이라든지 산업망의 쪽 인증 기반한 엣지 디바스용 이 커넥티브 SoC 개발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이 사물 인터넷의 시장이 좀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 AMI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저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저가의 신뢰성 있는 이 통신 기술을 중요시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INC가 특히나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부각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보안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이 센서 인터페이스 같이 결합된 이 SoC 칩을 개발해서 이 국산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및 스마트 열공급에 따른 이 사업 등으로 실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지금 국내 뭐 최고 보안 암호비 보안 기술 쪽이라면 뭐 라닉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 가스기량 회사는 대한가스기기 이렇게 국내 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국제까지 선정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기반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도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차트 보시면 최근에 증시 반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다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차트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 거의 코로나 때 하락이 나왔을 당시 이 코로나 때 하락이 나왔을 당시를 제외하고에 거의 1년 넘게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종목은 코로나를 제외했을 때 이 코로나 시점을 제외했을 때에는 현재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대가 항상 저점이었었다는 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기업 기본적인 분석인 실적이라든지 성장성도 모두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초반 이제 시작을 할 때 모든 게 좀 좋은데 이제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꺾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이 반등을 시도했던 중심인데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게 되는 위치고 물려 있는 투자자의 매물이 나온 위치이다 보니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즉 반등하는 가운데서 살짝 조정을 받는 입장이라서. INC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함께 지금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살짝 증시가 눌러주고 있는 만큼 한 분할 매수 한 2, 3일 걸쳐 진행하시면 이 종목 자체의 최저가 수준에서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 목표가는 현재 구간대에서 좀 매물이 쌓여있는 매물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던 구간인 이 4,7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이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지속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매물이 소화가 좀 덜 됐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보유하신다면 계속 꾸준히 수익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사실 더 수익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4,700원 그리고 현재가는 3,800원을 잡아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제일 바닥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 3,800원 라인은 깨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서 손절보다는 약간의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도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INC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